기차를 타고 가도 그쵸. 할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. 설레요. 네, 재밌고. 그러게. 근데 오늘 우리가 가는 곳이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. 영동 하면 영동? 영동이 어디지? 저 영동 네. 가본 적이 있어요. 아, 정말요? 네네네. 네. 리포터로 했을 때 영동 한번 가봤어요. 네. 작년에. 거기 영동, 포도 유명하죠. 뭐, 맞아요, 맞아요. 역시. 영동 하면은 포도가 맛있기로 유명하고 또 와인으로도 유명한 지역이기도 한데 또 하나 유명한 게 있어요. 바로 국악의 도장이에요. 아, 그래요? 네. 우리나라 그 국악의 3대 악성이 있어요. 고구려의 왕산악, 거문고를 만드신 분. 네네. 신라의 우룩, 가야금을 만드신 분. 네네네.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이 바로 이곳 영동 지역에서 태어나신 박연 선생님이시거든요. 저는 본인이 진짜 박엘이라고 하신 분이에요. 박까지. 저 깜짝 놀래 다행이네요. 네. 제가 시대를 풍미하고 정말 열심히 산 다음에 네. 한 몇 세기 후에는 우리나라 4대 악성으로 그러죠, 그러죠. 거기 박엘이가 들어간다면 정말 좋겠네요. 물론이죠. 근데 그러려면 굉장한 업적을 쌓아야 할 텐데 이 박연 선생님이 바로 굉장한 업적을 국악계에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. 예전에는 중국에서는 오음계가 전해져 오고 있었거든요. 5개. 네, 이 오음계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재밌어요. 3분 손익법이라 그래가지고 예, 예. 한 음에서 네. 이 음의 3분의 1을 덜어내고 또 이 음에서 3분의 1을 더해내고 또 덜어내고 더해내고 그 음의 음가에서 음을 하나씩 만들어내서 12음계를 만들고 근데 중국에서도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이 박연 선생님께서 네, 네. 12율관을 만들어내서 정확한 음률을 정립해내고 또 궁중에서 연주되는 음악과 예법들을 다 정립을 하신 분이에요.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앙을 받고 3대 악성으로 근데 이분의 고향이 바로 영동인 거죠. 네. 이 난계 박연 선생님의 업적을 기리고자 사장도 짓고 또 국악기 체험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제가 이 박연 선생님의 도장을 가는 김에 이 판소리의 매력을 한번 여러분들이 빠지게 해드려볼까. 너무 좋죠. 너무 좋죠. 네. 오늘의 주제는 네. 충북 영동이 와인의 고장이기도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그리고 국악의 고장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 한 방울. 아우. 그럼 와인도 먹어볼 네네. 거예요? 아. 그럼 뭐 소리 취해요 혹시? 소리를 듣는데 와인에 취한 듯. 소리에 취하는 거죠. 멋있네. 네. 판소리가 왜 판소리인 줄 아세요? 팔아서. 예전에는 이 판을 공간의 의미로 생각을 했었대요. 뭐 굿판이라고 굿판, 뭐 탈춤판, 뭐 소리판 네. 이렇게. 아, 재밌다. 네. 예. 그래서 어딘가의 공간에서 열어지는. 연행되어지는 약간 뮤지컬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 판소리가 이 공간의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 어원이 있었어요. 네. 그런데 판소리의 첫 기원은 옛 구시라든지 네. 무가 어떤 그 무녀들이 무당들이 네. 어떤 사람들의 무언가를 뭐 기원해주고 치유해주고 복을 빌어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렀던 그런 소리들 그런 선율들을 가지고 오고 또 옛부터 있었던 설화들 뭐 어사설화, 연려설화 이런 설화들에서 이야기들을 이것저것 끄집어와서 네. 하나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거죠.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를 더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를 빼기도 하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영조 때 어떤 유진안이라는 사람이 판소리를 듣고 매료돼서 시를 쓴 게 있어요. 그래서 아 판소리가 그 이전에 있었던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. 그런데 판소리 춘향가 처음 이야기부터 들어보면 네. 숙종대왕 즉위초에 사또자제 도련님 한 분이 계시나니 라고 시작을 해요. 그래서 아마 숙종 후기 때부터 네. 이 판소리가 제대로 그 틀을 갖추지 않았나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. 근데 한국 민요들 되게 이거 음들 너무 많고 되게 복잡하고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. 하지만 우리나라에도 네. 민요와 판소리는 또 달라요. 아 그래요? 민요는 각 지방마다 그 지역의 삶에서 빚어진 소리거든요. 일할 때도 노래하고 일할 때는 보리 타자 갈 때도 경상도 지역에서는 옹해야 옹해야 어쩔 시고 옹해야
서절 씨고 옹해야 잘 돈다 옹해야 호흡이 척척 옛날 한번 그 부산 기장 가서 멸치 네. 잡아 이렇게 털었는데 그때는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 이런 거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네. 신기하다. 금을 올릴 때도 그냥 올리면은 힘들잖아요. 네네네. 근데 같이 호흡을 맞추는 거죠. 네네네. 근데 사람들이 일을 할 때도 노래를 했지만 기쁠 때는 기뻐서 노래하고 그런 건 유희요. 일을 할 때 일에 고대물 입고자 모를 심으면서 노래하는 그런 것들은 노동요. 노동요. 그리고 사람들이 기쁘고 힘들 때만 노래를 했느냐 슬플 때도 노래했죠. 그렇죠. 아이고 아이고 마지막 그 장례 마지막 절차가 산으로 네. 가서 그분을 그 산에 모시는 거잖아요. 그럴 때는 어로 어로 허이가리 놈자 노와노 상여를 메고 갈 때도 아. 소리로 마지막 가는 길을 이 망가로 아리랑만 해도 맞아 아리랑 맞아 네. 다른 걸로 하더라. 네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네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런 구아리랑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네.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이건 어디예요? 이 아리랑은 본주아리랑이라고 해서 이건 이게, 뭐예요? 이거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이거 진도아리랑 그렇죠. 어머 왜? 맞아요 진도아리랑 아 이게 진도아리랑이에요? 네 이 진도아리랑은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냥 이 음률만 네네네. 들으면은 아 이건 진도아리랑구나 아리랑이구나 하시잖아요. 근데 이 안에 특색이 있어요. 어떤 거요? 바로 떠느늠, 뻗느늠, 꺾느늠 꺾느늠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네. 전라도 지역의 민요는 웬만한 민요로 다 부를 수가 있어요. 어 그래요? 진도아리랑도 네. 아리하하 이 아, 이게 떠는 음이에요. 떠는 게 어렵잖아요. 네. 아, 그냥. 아, 해봐. 써봐. 저 잘 떠는 거. 아니야, 이거 기차 때문이야. 아, 가만히 있어도. 이렇게 되는 건데. 어떻게 제대로 떨려요, 그 네. 목소리? 여러분들 혹시 나뭇가지를 네. 물에 던져본 적 있어요? 네.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네. 계곡에 돌을 던지면 돌은 가라앉지만 네. 나무 같은 부력이 있는 것들은 던지잖아요. 그러면 퐁, 덩. 하고 둥시 이 자연스러운 파장이 있어요. 소리도 이 자연의 이치와 너무나 닮아 있어요. 그래요? 이 울림이 아아아아아 가는 게 아니라 아아아아 뒤로 갈수록 작아지네요. 점점점점 작아지죠. 네 한번 해보실래요? 저는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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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아라음이에요. 뻗는 음. 시원하게 하 뻗는 거예요. 시작. 하. 그렇죠. 네. 이제 꺾는 음이 중요해요. 이 전라도 지역의 민요에서 꺾는 네. 음이 왜 중요하냐면 네네. 이 안에 있는 서름, 아픔 이런 것들이 이 꺾는 음에 배어나왔대요. 그래서 슬픈 감정을 표현하는 네. 애원성이 담기는 부분이어서 아 하고 아 하는 거죠. 아~ 그렇죠. 아~ 어딘가를 네, 네. 네 찌르듯이 그, 아 와, 이런 느낌이구나. 네. 오, 잘 나오네. 네, 그렇죠. 우리나라 장단이 또 재밌거든요. 아, 그래요? 근데 서양의 박자는 대체로 두 박자, 세 박자. 두 박자, 세 박자. 그렇죠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. 이렇게 뭐 왈츠잖아요. 왈츠, 왈츠. 근데 우리나라도 대체적으로 세 박자가 많이 출연을 해요. 아. 하나, 둘, 셋, 둘, 둘, 셋, 셋, 둘, 셋, 넷, 둘, 셋 하면 중중모리 장단이거든요. 아, 그래요? 덩, 쿵, 딱, 쿵, 쿵, 딱, 쿵, 쿵, 딱, 쿵. 길이 보너라 벗고 놀자. 오, 이게 그거구나. 이게 바로 중중모리 장단인데 왈츠처럼 세 박자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장단은 오케스트라도 아주 잘 맞춰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서양에 없는 장단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있어요. 어떤 거요? 바로 언모리 장단. 언모리야? 언모리는
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다섯 개 짜리는 없어. 셋, 맞아. 하나 둘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따지면은 네. 5박자짜리인데 이게 따지면 네.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. 그러니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갈 것 같은데 그쵸.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.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네. 네. 집에서 가끔 네. 보는데 박자 항상 이거 타악할 때는 네.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. 맞아, 네. 못 따라 부르겠어. 아, 판소리 장르는 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변박이 많아요. 변박? 똑같은 중중몰인데 덩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이게 중중몰인데 덩 딱 따라닥 딱 쿵 딱 따라닥 딱 쿵 딱 쿵 딱 쿵 딱 구궁 딱 쿵 딱 해도 중중몰인 거죠. 그렇죠. 두 박으로 세 박으로 계속 박을 내 마음대로 소리에 어울리게 네. 그 상황에 맞게 변주를 하는 거죠. 사실은 열두 박자가 기본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건데 이걸 계속 변주를 하니까 이 처음과 끝을 사람들이 가늠을 못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정말 내가 반소리 하시는 분들 되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이렇게 어떻게 그 박자들 다 외우고 그 다음에 가사도 네. 제가 하나도 못 알아 듣겠어요. TV에서 네. 봤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. 그래서 한국 친구한테 물어보더니 한국 사람도 몰라요. 똑같이 약간 어려워. 발음이 다른 네. 것 같던데. 맞아, 어려워. 아니, 발음이 다른 옛날 게 아니라 옛날 단어들 한자로 된 그런 거 많이 들어가서 한자로 된 게 많은 게 이게 조선시대 때 조선 후기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소리예요. 그 조선 후기 때는 서민들도 이 판소리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양반네들도 이 판소리를 너무나 사랑했던 시절이에요. 그러니까 양반네들이 들었을 때 아, 이렇게 멋진 이야기가 담겨 있다니 정말 중국 나라의 설화, 중국의 어떤 시인들의 시 구절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시대의 그 문학을 이해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. 근데 아까 우리 판소리가 왜 판소리냐 해서 판의 이야기는 했잖아요. 네. 근데 왜 소리가 되는지 아세요? 모르겠어요. 노래라고 해도 됐을 텐데. 맞아요. 판소리에는 어떤 사랑에 대한 감정만을 표현하고 어떤 슬픔에 대한 감정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다가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돼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춘향이를 만나러 왔을 때 춘향이가 옥문설주 부여잡고 문구정 나오면서 와. 춘향이가 문구정 움직이는 모양 이 의태요. 와. 그리고 도련님이 떠나고 가만히 집에 앉아있는데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이리로 가면서 쏙고 맞아 이거 새소리. 예. 네. 그리고 신봉사가 너무너무 더운 날 황성에서 맹인잔치가 열린다 그래서 맹인잔치를 가는데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진해 요수는 정산으로 돌고 이 골몰이 초로로로로로 저 골몰이 콸콸 그리고 이런 세상에 이런 소리가 있을까 하는 소리까지 의성어 같은 게 되게 많은 거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춘향이가 옥에 갇혀 있는데 사방에 서고 귀신 소리가 흐들리난디 아이고 아이고 하는 소리까지 대단하시다 진짜. 그러니까 이 자연의 모든 소리,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소리가 담겨 있어서 이건 노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구나 진짜. 네. 너무 신기하다. 진짜 신기하다. 그래서 이거는 소리다. 판 소리라고 한 거죠. 노래하실 때 한 번만 네. 성대 이렇게 해봐도 돼요? 너무 신기해가지고. 진짜로. 이 사랑 내 사랑이야. 와. 아니 성대가 이렇게 돼 있어. 사랑가 판소리 배웠어요? 네, 저 했었는데 네. 저는 선생님이 목이 안 떨린다고 저 산에서 소리 지르고 막 했었거든요. 아, 이거 맞아요, 이런 방법도? 다들 뭐 득음한다고 산속으로 가서 폭포를 왜 갔을까요? 주변에 시끄러워서?
그렇죠. 그 폭포보다 더 크게 소리 그렇죠. 내려고. 우리 그 사진 찍으러 가도 네. 우리 저 폭포 아래 가보자 라고 하다가 폭포에 가서는 내가 여기 살 테니까 찍어봐! 아 이렇게 되는 거구나. 목소리가 커지잖아요. 그렇게 내가 내 소리를 듣기 위해서 내가 내 목소리를 찾기 위해서 네네네.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 성량을 키워나가시겠어요. 이거 이겨야 돼! 이것도 이겨야 돼 이거. 목소리를 이거.